안녕하세요. 서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또 오늘 주말 아침 어디로 왔을까요? 네, 또 꽃밭에 왔습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이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니 제가 꽃을 보고 싶어서 집에 못 있죠. 꽃밭에 왔죠. 오늘은 월동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고요. 우리 꽃밭에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목마갈에 플럼바고 이런 아이들이 지금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면 또 5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예보보다 한 2, 3도씩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또 주중에는 계속 바쁘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을 심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노지에서 그냥 겨울도 잘 날 수 있는, 월동이 잘 되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지만 월동이 안 되는 요런 목마갈의 대머루, 또 요런 물봉숭아 요런 아이들이 땅에서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니까 요런 목마갈의 같은 경우는 진짜 여름을 굉장히 힘들게 난 아이들이라서 제가 진짜 요거는 어떻게 진짜 진짜 너무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아무리 복잡해도 진짜 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또 숙군 가자니아라든가 큰 몸집이 큰 아이들 그런 것까지는 다 챙길 순 없지만 요 목마가렛은 요렇게 진짜 엄청 실하죠. 진짜 제 손가락 굵기만 하게 이렇게 실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진짜 제가 다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요 보세요. 요렇게 속에도. 그니까 그 목마가렛이라고 다 산 게 아니라 몇 그루가 사라져서 요 아이들은 진짜 제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오늘 이렇게 월동 준비하러 왔습니다. 요렇게 노란색 요렇게 예뻐요. 목마가렛이.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거 영상 올릴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죠? 진짜 어쩜 요렇게 예쁘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진짜 제가 꼭 데려가려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방구가 또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쁘죠? 지금 제가 작업을 해놓은 것 중에 지금 몇 그루 제가 심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노란공이에요. 노란공이를, 항아리분에다가 심으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줄기를 뻗으면서 땅에서 다 뿌리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공중 뿌리로 놔두면 조금 얘네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살렸어요. 이렇게 동그란 큰 화분에다가 지금 높이는 제 한 뼘 되는 높이에요. 제 한 뼘 손으로 한 뼘 되는 높이에 그냥 이렇게 넓게 심었어요. 뭐 집에 가서 이고지고 하죠 뭐. 이 아이는 진짜 너무 귀하거든요. 이 옷도 노란공이가 흔하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루셨는데 노란공이 사고 싶은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멸치랑 콩이님 댁에 가서 이거 다 뭐 하시려고 작품 하시려고 해놨던 건데 하나씩 저희들이 정말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멸치랑 콩이님이 저희 하나씩 주셨거든요. 이제 가져오신 가격에 저희들이 사갖고 오기는 했는데 정말 귀한 걸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거 노란공이는 진짜 얘는 진짜 꼭 이렇게 살리고 싶었거든요. 얘 데리고 와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죽으려고 막 죽어가던 아이 물에 담궈놓고 살리고 또 집에다 심어놓으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또 밭으로 와서 이렇게 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귀하답니다. 죽다 살아나서. 그래서 얘 이렇게 노란공이 그냥 요 자체를 살려줬고요. 이제 그렇게 키우면서 삽목하면 돼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길게 내려와 있는 애들 이렇게 끊어서 다시 삽목하면 되고요. 또 폭죽초도 이렇게 긴 롱 화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엄청 긴 화분인데 지금 이렇게 심었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병충해를 하나요? 얘 다이칭 오늘 갈 때 있다 뿌려줘야 되는데 비가 지금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는데 일단은 얘는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폭죽초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 집으로 가면 이렇게 좀 묶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우스를 하나 어떤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애들 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타피아. 마타피아도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고, 그리고 목마가래. 이거. 얘는 진짜 나무는 안 이뻐요. 근데 나무가 진짜 못생겼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근데 요 아이도 그래도 여름에 힘들게 살아나는 아이니까 지금 뽑았더니 얘가 시들시들하네요. 왜 그럴까요? 얘는 이런 상태고요. 목마가리 이렇게 했고요. 비가 와요. 그래서 다 하지는 못하고 하다가 중단했답니다. 아, 노란 공이 다시 봐도 예쁘죠? 그리고 크롬바구. 크롬바구 이렇게 했어요. 크롬바구를 어떻게 심어줄까? 이제 이게 얘 이제 키우면서 이제 좀 잘라주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가지 치지도 않고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엄청 나무 몸집은 큰데 얘네 얘 줄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얘를 이제 꽃 지고 나면 집에 들어갈 때는 얘는 가지를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플럼바고 이렇게 했고요. 얘 쿠페아라고 했죠? 얘 쿠페아도 얘는 지금 어디다 심어줄까 고민하다가 요 항아리 분에다 심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또 이거는 뭐죠? 저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얘가 베고니아까죠? 얘가 그냥 꽃밭에 있었는데 얘도 아마 월동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얘도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베고니아까인 것 같은데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봉숭아. 물봉숭아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보니까 포트 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화분에 그냥 하나로 심어놨어요. 얘를 다 따로따로 하면 몸집이 뭐 크기는 한데 다 따로따로 하면 화분 세 개 놓는 것보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꽃대 계속 올라오네요. 그래서 물봉숭아까지 그냥 하다가 중단했답니다.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중단했어요. 비가 와도 예쁜 우리 꽃밭 꽃들 진짜 예쁘죠? 아, 흰색 아스타가 참 보면 볼수록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쁩니다. 와, 바늘꽃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세이지, 바늘꽃, 아스타, 국화 여기에서 그냥 한 공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해서 소담함 오늘도 꽃밭에 와서 꽃놀이하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하다가 이제 중단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우리 여기 비댄스. 아, 얘네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예쁘죠. 여기 버베나도 봄옷으로 너무 예뻐요. 정말. 네, 봉숭아도 예쁘죠. 봉숭아. 나비수국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어줍니다. 키가 엄청 컸어요. 근데 얘가 꽃볼이 계속 잡혀 있으니까 얘를 수영을 언제 잘라줘야 되죠? 진짜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커가지고 키가 엄청 커요. 근데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수국 정말 예쁘죠? 제가 지금 집에 가려다가 다시 꽃밭에 이쪽에 담장 넘어서 또 한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씨앗으로 나가지고 꽃 피워주는 다알리아가 있거든요. 다알리아. 얘가 이렇게 이뻐요. 얘가 이번에는 얼굴이 되게 컸어요. 크게 올라왔어요. 되게 조그맣게 올라왔었는데 얘는 얼굴이 되게 커요. 여기 떨어지고 있네요. 이제 질 때가 됐나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밖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못 봤거든요. 근데 얘 얼굴이 처음에 꽃필 때는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얼굴 굉장히 크네요. 요건 또 요런 색깔이 있어요. 요런 색깔. 너무 예쁘죠? 씨앗으로 발아해서 난 아이들이 요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다알리아가 몇 그루 있거든요.
여기도 나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애. 너무 예쁘다. 몸집이 큰 다할리아. 여전히 꽃은 계속 이렇게 피어주고 있어요. 아유, 백일홍이 담장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해를 따라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꽃밭에서 울타리로 탈출을 해버렸네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얼른 씨앗이 맺어야 할 텐데 계속 또 비가 오니까 또 이렇게 씨가 빨리 여물어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비가 이제 곧만 와도 될 것 같은데 예쁘죠. 그 백일홍 축제하는 데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천일홍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 밭 천일홍. 유홍초가 이제는 씨앗을 맺고 있어요. 얘네들도 단풍이 들었네요. 이제 가을이라고 이제 단풍이 들어서 지금 완전히 자줏빛이 되어 있는데 지금 씨앗이 엄청 많이 맺고 있는데 지금 씨앗 딸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엄청 떨어졌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씨앗 좀 따볼까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씨앗도 못 따고 그냥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리 집 우리 꽃밭 유홍초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단풍잎 유홍초는 진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씨앗 뿌려서 올라온 백일홍. 요 아이들 확실히 가을이 돼서 그런가 얼굴이 진짜 다 크네요. 백일홍이. 어머, 여기 색별로 다 있어요. 주홍색, 분홍색, 아이보리색, 노란색, 빨간색. 아, 주홍색 너무 예쁘다, 이거.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주홍색. 아, 예뻐. 진한 핑크. 이게 늦게 심어서 올라온 백일홍이에요.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요. 이 꽃밭이 계속 보고 있노라니, 집에도.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